회사를 들어왔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아래 이메일 수로 글을 남겨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송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의 직괴박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요, 너무나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단어를 듣긴 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뭐냐? 법문에 나와 있거든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등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내용이에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선을 넘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말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히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내 허락 없이 업무 분장이 바뀌었다. 이 기분이 나쁘다. 또는 지나가는데 수화기를 꽝 쳐서 소리가 쳐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라든지 뭐 애매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요, 폭언, 욕설, 그리고 사적 업무 지시, 직장 따돌림, 근거 없는 업무 배제, 업무 강요 등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책은 할 수가 있어요. 몇번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질책도 할수 있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닌 수위를 넘어선 것들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뭐냐? 내가 괴롭다고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은요, 괴로운 게 디폴트 값입니다. 네. 직장 생활 괴롭잖아요, 힘들고. 월요일에 신나서 룰루랄라 출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월요일 아침 되면 출근하기 싫으시잖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종류의 괴롭힘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누가 봐도 선을 넘은 행동, 그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 학폭 얘기하잖아요. 학교폭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방치하게 되면 피해자는 정말로 심한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될 행위 중 하나이고, 그래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들어왔습니다. 사업주의 배려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이죠.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목격하거나 또는 상담을 받았는데 이거 좀 심각해 보인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